한 5분? 아 진짜요? 네. 근데 대신 빨리 식어요. 감독님들끼리 싸우는 것도 태어나서 처음 보니까. 그리고 이 무렵에 진명호 선수와 닮은꼴 연예인이 등장합니다. 아, 도플갱어 수준의 싱크로율인데 누가 봐도 누군지 전 알 것 같아요. 배우 진성규 씨. 예. 근데 저분은 그 기아 박찬호 선수도 닮았다고. 아 그런데. 예. 예. 제가 삭발했을 때가 엄청 그 이제 범죄와의 전쟁인가? 예. 아, 범죄도시. 예. 그때가 엄청 닮았다고. 예. 심지어 성도 같고 진성규와 똑같다고 소문나면서 진명호의 슬라이더는 일면 칼빵 슬라이더다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다는데 이거 알고 계셨죠? 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제목은 찾았다 거인의 노예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2018년 분유 버프가 제대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2회에만 60경기 나서면서 5승 4패 9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38을 기록하는데 이때 호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특훈이랑 투펌 수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뭐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때 이제 17년도 마무리 캠프 때 이용훈 코치님과 네. 엄청 많이 폼 수정을 했죠. 어깨 수술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체 쪽에 이제 밸런스를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제구도 잘 되고 공도 잘 가더라고요. 그때 마무리 캠프 때 이제 저희 팀 내에서 제가 투수 MVP를 받고 이제 아 나 다시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많이 얻었죠. 다음 이제 시즌이 시작됐을 때 이제 그 계기가 된 날이 있죠. 이제 승준형이 이제 부상으로 나왔을 때 그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이때가 2018년 4월 11월 넥센전에 선발 송승준 선수가 갑작스럽게 부상으로 내려가고 급하게 올라왔어요. 이 송승준 선수가 좀 일찍 내려가면서 부상으로요. 예. 사실 마운드 쪽에서 위기였는데 자, 진명호 선수가 정말 오늘 박병호를 네. 삼진 처리하면서 2&2가 됐습니다. 떨어지는 공에 헛스윙 절감. 세 타자 연속 삼진의 진명호. 풀카운트에서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박병호 초이스 고정호까지 5회 초 세 타자 모두 삼진 처리하면서 진명호가 5회도 퍼펙트하게 막아냅니다. 이때 그래서 진명호 선수가 3과 3분의 2이닝 동안 삼진 6개 잡으면서 무실점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게 2012년 8월 21일 이후에 2059일 만에 승리 투수였다 그래요. 네, 저 공도 집에 있어요. 승리투수 되기까지 6년이 걸려서 승리를 챙기게 됐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야구를 그만두려고 생각했던 전데 네. 와 내가 오늘 승리투수가 됐다고? 네. 근데 저날도 시합 준비하기 전에 저희 스트레칭 받잖아요. 그래서 배드에 누워서 스트레칭 받고 있는데 갑자기 막 뛰어오더니 형 빨리 나오면 형 다음 나간 지금 나간답니다. 마사지 받지도 못하고 바로 스파이크 끈 묶고 공 또 몇 개 던지지도 못하고 마운드에 그냥 허겁지겁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뭐 긴장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막 바로 던졌는데 던지다 보니까 제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뭐지? 소위 말해 날 오늘 날이구나. 긁히는 날이 네, 오늘 날 제대로 잡혔다. 아니 근데 이때도 비상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어깨가 빨리 풀리는 스타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면 준비가 돼요? 한 5분? 아 진짜요? 네 저는 전화 받고 5분이면은 네 저는 불편해서? 네 저는 근데 대신 빨리 식어요. 5분 던지고 0.2이닝 던지면 식어 있어. 그러니까 저는 확 왔을 때 확 가야 돼요. 딱 갑작스럽게 빨리 풀어갖고 딱 올라와서 한 이닝을 막았어. 네. 그럼 잠깐 쉬잖아요. 근데 우리 공격이 조금 길어지면 또 그때 바로 식어버려요? 그럼 이제 다음 이닝 가능하면 이제 끝난 거죠. 그게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 그게 생겼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리고 타자들이 만약에 공격이 길어지면 네. 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아씨 빨리빨리 진행시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불펜에서 공을 안 쉬고 계속 던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 풀에 제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서 어떻게 잘 던져요? 못 던지죠. 아니면 아웃카운트 여섯 개 잡구나 내려온다 그래. 저 심판님한테 죄송한데 저 다음이니까 미리 지금 해놓을게요 이렇게. 저 그 유니폼처럼 같이 그거 입으시고 제가 우리 팀한테 던질게요. 빨리빨리 진행시켜. 60경기 진명호 선수를 비롯해서 또 다른 노예들도 사실 이때 있었습니다. 와 60경기도 대단한데 오현택 선수가 72경기를 나섰어요. 네. 손승락 선수는 57경기 나섰고 그래서
3명의 노예들을 오명락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때 오현택 진명헌 선수의 재발견이라 그러면서 칭찬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네. 이때 그러면 뭐 부모님도 그렇습니다만 장인 장모님이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진짜 좋아하셨죠. 말도 설명도 못. 근데 항상 장모님이 야구를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아파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가지고 그 경기 말고 네. 17년도에 이제 수술 다 끝내고 복귀를 했을 때가 8월인가 9월이었어요. 그때가 엄청 1800 몇일 만에 야구 마운드에 올라왔나? 그때 가족들이 왔는데 관중석에 장모님 울고 계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때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제가 다시 잘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명락 그때는 무서울 게 없었죠. 야구장 가는 것도 즐겁고 잠이 안 왔어요. 왜요? 빨리 야구장 가고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몸도 힘들고 팔도 아픈데 계속 던지고 싶었어요. 오늘 또 나가야지, 내일 또 나가야지, 모레 또 나가야지, 내일마다 나가야지. 그렇게 많은 관심도 받았는데 이때 화제가 됐었던 게 있습니다. 진명호 선수 헤어스타일인데 이게 뭐예요? 뒷머리가 네, 뒷머리만 네. 기르는. 아 아들이랑 커플 헤어스타일을 한 거예요? 똑같이? 네, 저희 아들이 예. 네. 아 그렇네. 저 사진은 진짜 진성규 닮았다. 이거 진짜 배우. 닮았다. 일부 이 헤어스타일을 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제 아들이 머리가 자라고 하면은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해보는 게 이게 로망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머리를 똑같이 했던 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또 야구도 잘 돼가지고 많이 화제가 됐었죠. 저거는 삭발했네? 어? 저 때는 이제 제가 5월까지 방어율 0점대를 찍다가 6월 달에 이제 또 그놈의 볼넷놈이 나와가지고 확 무너졌죠. 그래서 제가 너무 분해 못 이겨서 집에 가자마자 화장실에서 혼자 머리를 바리 감고 혼자 밀었어요. 아 진짜요? 네, 화를 시키지 못해가지고 원빈 아저씨 그 영화처럼? 거울을 보진 못했습니다. 아 거울 안 보고 그냥 밀어버렸어요? 네 거울 안 보고 밀고 그때 민호 형이 진짜 뭐라고 했어요. 머리 밀었을 때요? 네. 왜요? 너 지금 뒷머리로 길러가지고 이슈가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또 못할 때도 있는 건데 그걸 이어나가야 되지. 그걸 못한다고 잘라버리고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라고. 민호 형이 엄청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저도 좀 후회돼요. 그렇지. 예, 네, 저때 저 머리로 계속 갔으면은 더 나았을 텐데. 어찌됐건 거는 온전히 한 시즌을 이제 보내게 됐잖아요. 불펜으로. 네. 60경기나 나서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과부하가 있거나 몸이 아파지거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었나요? 어깨가 엄청 많이 아팠죠. 저는 19년도에는 야구 못할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와 이걸 또 어떻게 만들어서 나가야 되지 하는데 근데 19년도가 훨씬 성적이 좋았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양상문 감독님이 오셨잖아요. 네, 다시 네. 코치셨다가 이제는 감독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 제가 제주도 가족여행 가서 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하니까 끊어 임마 하고 끊으시는 거예요.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말씀해주셨던 대로 2019년에도 역시나 60경기를 등판했습니다. 18년, 19년 2년 연속 활약해서 연봉이 수직으로 상승하는데 2018년, 19년 3,300만 원에 불과했던 연봉이 2020년에 1억 2,500만 원까지. 네. 이 연봉에 가장 흐뭇해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와이프죠. 그 2월에 월급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걸 딱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고맙다고. 카드 긁히는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아 아내분이 카드를 네, 긁었어요? 여보 생일 선물 미리 살게 그래서 적당히 사야지. 아유 그건 좋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런 게. 그리고 2019년 당시에 프로 선수 중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징계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감독 벤치 클리어. 예. 이때 현장에 계셨어. 있었죠. 네, 뭐지? 정승민 선수 옆구리 쪽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아 김태용 당 감독은 지금 화났어요. 화가 났죠 예, 지금. 화났어요. 예. 이제 또 양상문 감독이 나오는데요. 예예. 예. 양상문 감독이 또 이제 걸어 나옵니다. 이거는 야 이거 좀 커지네요. 감독들끼리 지금 나오는데요. 이거는 아니죠. 예예. 예. 자 분명히 제지를 했고. 김태형 감독도 이제 코치진이 제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 양상문 감독이 나오다 보니까 제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선수가 다 지금 뭉친 상황인데요. 예. 예.
내가 봤을 때는 일부러 맞췄다에 98%. 네, 무조건 일부러 맞췄죠. 아, 맞지. 근데 제가 투수가 아닌 상황이어서 네.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저 착한 승민이가 맞출 정도면은 네. 아마 그 사인이 나왔겠죠. 네, 보복구였을 거예요. 김태형 감독님이 그걸 보고 흥분해서 투수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하셨고 예. 그것들 양성 감독님이랑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이때 그라운드 분위기나 이런 거 어땠었어요? 감독님들끼리 싸우는 것도 태어나서 처음 보니까 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네. 다들 얼어있는 게 보이긴 보여. 아, 선수들끼리 하면 선수들 뜯어말리고 해야 되는데 네. 가서 감독님 팔을 잡고 뜯을 수도 없고 지켜봐야지. 네. 다들 약간 미역회처럼 이러고 있어. 코치님들만 바쁘셨죠. 이제 감독님 말리신다고. 아니 뱅클 이후에 팀 분위기 어땠었나요 이때? 그때 이제 감독님이 아마 미팅을 시켜서 동요하지 말라고. 이거는 감독님의 문제니까 너희들은 절대 동요하지 말고 그냥 플레이에만 집중하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걸로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제 시련의 계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에 롯데 성민규 단장이 부임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성민규 단장이 진명호 선수에게 다른 팀에서 진명호 선수를 좋아하고 트레이드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요? 트레이드 시키시면 전 바로 은퇴 계산하겠다고. 다른 구단에서 야구를 한다는 건 솔직히 저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 다른 데도 옮겨 다니고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시 또 이렇게 트레이드 제한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실 네.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야... 다섯 개 팀을 가본 입장이죠. 난 열 개 팀을 가고 싶어. 그게 한입의 진수. 해적왕이 되고 싶은 남자. KBO 리그 해적왕. 나머지 다섯 개보다. 그런 선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자신의 기회를 찾아다니는 선수들 보면. 멋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펙 하는 거죠. 예. 저도 연차가 쌓이기 전에 그렇게 됐었으면은 아마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너무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고 하니까 다른 팀에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크더라고요. 방출된 날 이제 단장님한테 단장님이랑 단장님 오라고 하셔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단장님한테 저희 첫 마디 했던 이야기 기억나냐고 하니까 그때 제가 단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오늘부로 이제 현역 은퇴합니다. 그 말만 딱 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딴 팀에는? 연락 왔죠. 오. 저 야구 안 합니다라고 그냥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89년생이면 계속 할 수 아직... 있잖아. 야구를. 근데 이제 몸도 많이 아프고 이제 어깨도 제가 구속도 많이 저하가 됐었거든요. 저는 좀 많이 예민한 편이에요. 그 이제 야구할 때도 이제 와이프한테도 많이 미안하죠. 예민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자 해서 그냥 내려놓게 되었죠. 근데 저는 그래도 롯데만 있었다는 그 자부심은 엄청 커요. 저한테는. 예. 몇 년 있었지 롯데만? 14년, 15년 정도 있었으니까. 와. 누가 알아주라고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제 만족이죠. 예. 너 내 성격 까먹었구나. 너랑 똑같이 생긴 여자 같다. 딱 봤는데 누나. 아 진짜? 왜? 마, 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없습니다. 니 누구 얼굴에다 침 뱉었어? 이거 가시는 거예요.